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가 지금 경복 아파트 사거리에서 조금 올라온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삼역 근처에 있는 LG 아트센터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손에 지금 제가 장비를 갖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지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아트센터가 있는 역삼역도 마찬가지로 회사원들이 정말 많은 곳이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서울세관 쪽으로 올라갈까 하다가 발길을 살짝 틀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깜하죠 조금. 저번 편에 보여드렸던 선릉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구역은 이제 앞구역만 이제 술집이 많은 쪽이었고 뒤쪽은 주거단지였는데 주거단지 중에서도 좀 고급 빌라가 많은 주거단지였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언주역 쪽으로 가는 건데 언주역 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도 여기는 또 초행길이고요. 네, 지금은 주말이어서 대부분의 가게들이 불이 꺼져 있는데 대충 이제 주중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네. 저는 차병원이 보이는 곳에서 좌회전할 예정이에요. 명확한 사인이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걸어가다 보면 보이겠죠. 조금이라도 거기서 방향을 틀 예정입니다. 뱀부 하우스가 있네요. 네, 여기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은 있네요. 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치면서 이제 저녁 시간대로 계속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건물은 산후조리원이래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네, 신기하네요. 네, 음식점도 많고, 네, 딱 3호지구 같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네요. 헤어숍이 좀 많네요. 아마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뭐 별다른 길이 없는 거 봐서는 여기가 아마 차병원 뒤쪽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좌회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스타터 보이죠? 네, 전편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개방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저기 GS 타워 보이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이 있네요. 와, 저기도 언덕이. 오, 역사가 장난 아니네요. 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지죽은 듯이 조용한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미국에서 이런 조용한 풍경이면 좀 무서워요. 네. 이제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리빙텔과 호스텔이 있는 거면 저기 이제 사무실고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만든 건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기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직선으로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교회 스케일이 네, 역시 남다른 곳이네요. 충양교회네요. 충양교회. 네, 제가 기독교가 아니어서 네, 교회를 잘 몰라서 네, 근데 기독교가 아님에도 와, 이거는 정말 크다.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다. 네, 웅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놀이터 있고요. 와, 이건 무슨 외국에서 건물을 떼가지고 그냥 들여놓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또 일요일이니까 열심히 지금 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소리가 좀 들리네요.
예식장으로도 쓰이나 봅니다. 한 좀 이 주위가 충현교회 건물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도로 살펴보는데도, 아, 저기도 뭐 복지관 같은 거 하나 있고. 지도로 살펴보는데도 뭔가 좀 약간 교회스러운 데가 좀 많았는데, 역시나, 네, 많네요. 동문에서 봐도 정말 크네요. 교육관도 있고. 네, 저는 원래 가려던 루트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 근처에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 건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원래대로 했으면 이 언덕을 넘어서야 했는데 조금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강남역만 하진 않지만 뭔가 술집들이 딱 나열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주중 저녁 시간에 여기가 얼마나 시끌시끌할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네, 대충 예상이 돼요. 나가 주말이니까 이 정도로 조용한 거지.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요즘 지나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저런 대기업 건물들을 보면 주중이건 새벽이건 항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뭐 다 켜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절반 가량은 어쨌든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무 시간도 아닌데 뭐 야근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주말에는 주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전기세를 사용을 하면서 저 밝히는 건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GS 타고 후문까지 갔고요. 역시나 나무에 걸리네요. 여기가 LG 아트센터입니다. 이 근처에도 먹을 게 꽤 있네요.
보통 이제 LG 아트센터를 오실 때 역삼역이 내려서 뭐 연결 통로를 꼭 있겠죠, 지하에. 네, 그렇지만 혹시나 이제 저같이 조금 길을 헤매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딴 길로 잠깐 샜었지만 어쨌든 LG 아트센터까지 걸어와 봤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